쌍성보 전투. 1932년 만주 쌍성보에서 한 중연합군과 일본군이 벌인 전투.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일본의 괴뢰정부인 만주국이 들어서자 만주에서 활약하던 독립군과 반만주국 세력인 중국군들은 자연스럽게 연합전선을 이루게 되었다. 1931년 12월 독립군 총사령관 지청천은 지린성 기림성 자위군 총지휘관 딩처우 장초와 만나 연합전선을 결성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듬해 2월 일본군과 만주군의 공격을 받은 독립군은 1932년 8월 14일 카오펑린 고봉인 부대와 합작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쌍성보를 공격하였다. 한중연합군은 이 전투에서 많은 물자를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국군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쌍성보는 다시 일본군에게 돌아갔다. 전열을 재정비한 한중연합군은 11월 17일 쌍성보를 다시 공격하여 일본군을 섬멸하고 만주군 전원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으나 이어진 일본군 주력 부대와 만주군의 반격에 밀려 쌍성보를 포기하고 후퇴하였다. 아두와 전투. 1896년 3월 에티오피아군이 국경 부근 아두와에서 이탈리아군을 격파한 싸움. 187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 열강들에 의한 아프리카 분할은 에티오피아에도 파급되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의하여 영토가 분할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탈리아는 무력으로 완전 정복을 기도하였다.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를 견제하려는 프랑스의 무기 원조를 얻어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에서의 승리로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분할을 모면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